기분이 좋아? 오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. 네가 캔디냐? 야, 요즘 순정 만화 주인공들도 그런 표현 안 써. 그래도 오늘 진짜 좋은 일 생길 것 같단 말이야. 그래, 기분 좋아서 나쁠 건 없지. 정민선! 태희 안녕. 헐 대박, 너 이거 샀네? 어제 교복 가서 딱 하나 남아 있는 거 샀어. 다 보면 나 빌려줘. 응? 얘 너무 멋지지 않냐? 난 그냥 그렇던데. 그럼 넌 여기서 뭐가 제일 좋은데? 난 얘. 얘는 악당 아니야?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하잖아. 그게 멋있어.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.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. 갑자기? 야! 너 이거 떨어뜨렸어. 아, 고리 떨어졌네. 고마워. 너 이름 박민선 맞지? 응. 책 보면서 걷지 마. 위험하니까. 어, 그래. 나 간다. 저런 애가 네 취향이야? 몰라. 모범생에 상냥하면서도 이 뭔가 퇴폐적인 것도 있고. 아, 너가 말한 악당 같은 스타일. 그치? 아서라, 야, 쟤랑 너랑 어울릴 것 같냐? 이름 알고 있었다는 거 보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닐까? 아닐걸? 이건 그냥 그 학생 회장으로서의 직업 정신 같은 거지. 그래도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. 뭘 그걸 여따 끼워 맞춰. 이건 시작의 플래그야. 그래, 네가 긍정 킹이다. 얜 방금 가놓고 전화네. 여보세요? 야, 방금 가놓고 뭘 또 부르냐? 그냥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? 응. 나 이거 거의 다 봤으니까 얼른 보고 넣어줄게. 난 정권아 보고 있어야겠다. 와, 뭐지 이 그림? 돼지 둘이 만화책을 보고 있네. 혜지야, 세미나, 용자, 안녕. 이름 부르지 마. 니들이랑 친구라고 오해받으면 책임질 거야? 밖에서 이런 짓 할 거면 교복이라도 갈아입던지. 학교 쪽팔리게 이게 뭐냐? 미안. 이거 재밌어? 어? 이거 재밌냐고. 어, 그럼 나 빌려줘. 그거 태희 먼저 빌려주기로 했는데. 야, 이거 나 먼저 봐도 되지? 응. 쟤한테 허락받았으니까 이거 나 빌려줘. 얼마나? 잘 안 볼 것 같으니까 한 10년? 10년? 그건 좀... 뭐? 얘는 되는데 왜 넌 안 돼? 야, 돼지가 사람 차별해도 돼? 돼! 너네 뭐 하는 거냐? 우리 애들하고 노는 건데? 놀아? 너네 겁주는 게 노는 거야? 야, 우리가 겁줬냐? 그게... 우리가 겁줬냐고 묻잖아! 너 뭐 하는 거야? 너네 한 번만 더 얘네 괴롭히면 죽는다. 이 개 돼지들아. 와, 존나 어이없네. 야, 너 미쳤어? 어? 미쳤냐고! 나! 이거 놓으라고! 야, 너 이따 죽을 거야! 나! 괜찮아? 고마워. 아이씨, 저 쓰레기 같은 놈들. 넌 무섭지 않아? 뭐가? 쟤들은 싸움도 잘하고 수도 더 많았잖아. 아, 무슨 싸움을 잘해. 쟤네가 가장 약해. 약해? 혼자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서워서 뭉쳐서 다니는 거야. 아, 스스로 강해지려는 시도는 해보지도 않고 약한 걸 뭉쳐서 감추려고만 드니까 발전이 없고 약자 앞에서 센 척만 하는 거야. 대단하다. 뭐가 대단해? 너 멋있는 것 같아. 아니야. 아, 너 폰 좀. 이거 내 번호니까 쟤네가 괴롭히면 바로 연락해. 응. 학교에서 보자. 괜찮아? 응. 아이고, 좋아 죽네 아주. 나 이 정도면 진짜 가능성 있는 것 같지 않아? 오케이, 이 정도면 없다고 못하겠다. 그치? 어? 여보세요? 선호태! 어, 왔어? 무슨 일 있어? 그게
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이거. 와, 귀엽다. 너 저번에 가방고리 인형 떨어졌잖아. 괜찮은데. 혹시 마음에 안 들어? 아니 아니,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고맙고 미안해서. 넌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하네. 그런가? 그리고 너만 괜찮으면 우리 이거 같이 하고 다닐래? 왜? 솔직히 나 전부터 너 좋아했거든. 나를? 좀 빠르긴 한데 진짜 너만 괜찮다면 나랑 사귈래? 나랑? 싫어? 아니 싫은 건 아니고 왜 나 같은 거랑 네가. 너 같은 거라니. 스스로 비하하지 마. 너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데. 진짜? 응.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이뻐. 호태야. 존나 웃기잖아. 치워. 더러워. 아, 이 표정. 현실 파악은 됐지만 인정 안 되는 이 표정. 고개 돌리지 마, 이 돼지년아. 내가 이거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. 하, 저 변태 사이코 새끼. 아, 역시 사람은 믿었던 상대한테 배신당했을 때 이런 족같은 표정이 나와. 아, 우리가 아무리 존나 괴롭히면 뭐해. 이런 표정이 안 나오는데. 평소에 이런 표정 좀 하지. 그래도 그렇지, 애드립으로 아구창을 날리냐? 메소드 연기 몰라? 내가 진짜 정의의 사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네가 쓰레기처럼 보이더라. 너네 쓰레기 맞지? 됐고, 이제 정리하자. 야, 돼지. 어? 이 시나리오 얘가 쓴 거거든? 호태가 만족하면 셔틀 풀어주기로. 호태, 이 정도면 만족? 아. 야, 너 재능 찾았다. 이참에 작가로 나가. 변태 짓 한번 거창하게 한다. 아,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추천서 한 장씩 써준다니까. 존나 남는 장사 아니냐? 그럼 이제 너 셔틀 끝났으니까 가. 잠깐만. 친구 배신하니까 어때? 막상 해보니까 존나 재밌지? 아, 야 그만해. 죽을래? 미안. 빨리 말해봐. 어때? 민선아, 미안해. 나도 울고 싶어서. 와, 존나 싸가 좋네. 친구 인생 박살내놓고 니만 살면 다야? 얘 트라우마로 인간 못 믿으면 어떡해. 그건... 존나 어렵네, 쓰레기 새끼. 꺼져. 어? 꺼지라고. 앞으로 네가 우리 셔틀 하면 돼. 상시 대기. 혹은 칼다압 전환을 10초 이내 안 받으면 죽는다. 앞으로 나랑 재밌게 놀자. 졸기네. 그만 좀 하라고, 이 미친놈아. 사랑해. 오늘 좋은 일이 안 일어났네.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? 아, 벌써 한 달째잖아. 죽을 거야. 어? 어차피 살아도 걔네한테 죽을 거야. 아이, 걔네가 뭐 진짜 죽이기라도 하냐? 아, 알았어. 말꼬리 안 잡을게. 아, 근데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상처받아야 돼? 아니 그렇잖아. 당한 게 넌데 왜 또 계속 당해야 되냐고. 이상하지 않아? 아, 이상하지 않냐고. 나도 모르겠다고. 나도 모르겠다고. 그래. 너 이미 한번 죽은 거 같다. 어? 이미 죽었다고.
네 말대로. 민선이는 더 이상 민선이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. 그럼 어떡해?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야지. 다시 살아? 새로 태어나자. 난 더 이상 사람을 믿기도 살아가기도 무서워. 그럼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?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동안?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복수. 복수하면 다시 살 수 있어? 아, 왜 그런 말 있잖아. 복수는 건강에 좋다. 어디서 그러는데? 올드보이. 가자 가자 가자. 일단 살 빼.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소리를 바꿔. 안녕하세요. 친구도 눈치 못 챌 정도로. 아. 화장법을 공부해. 10대는 외견에 누구보다 민감하니까. 이름도 바꿔. 유추하지 못할 만큼 완전 다른 이름으로. 저는 박여빈입니다. 저는 박여빈입니다. 와, 완전 딴 사람이다. 고마워. 다 네 덕분이야. 내가 뭘. 난 네가 만든 환상인데. 응. 다 죽여버릴 거야. 지은 안녕. 아이, 어떤 새끼야. 어, 미안. 내 친구 지훈이랑 뒤통수가 너무 닮아서. 누구지?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예쁜 애가 있었나? 아니야! 내 뒤통수가 잘못했네. 미안. 혹시 나중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연락처 알려줘도 돼? 연락처를? 진짜? 응. 여기. 너 이름이 뭐야? 나? 박민선. 박여빈.